안녕하세요.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.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,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광화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광화문 잘 아시죠? 이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. 그런 얘기도 하고요. 이 나라의 얼굴이다.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. 광화문은 경복궁, 그렇죠. 조선의 정궁인 이제 경복궁의 이제 정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광화. 이 광화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세상을 교화한다.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한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국가를 경영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문구이고, 바로 이제 그런 문구가 걸려있는 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름이 말이죠, 한자로 적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, 저게 문화광이냐?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. 문화광. 이제 광화문을 이제 왼쪽에서부터 읽으면 이제 문화광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광화문 현파는 참 사연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이 되고 1425년인가요? 예. 이 집현전에서 이제 이 이름을 지어서 세종께 올렸다고 하는데,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현판이 걸린 거죠.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때 사실 이제 경복궁이 불에 타고, 그때 이제 이 광화문도 마찬가지로 소실이 됐죠.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,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이 광화문을 복원을 했단 말이죠. 그때 이제 훈련대장 임태영이란 분이 그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거기 문화광이 이제 걸린 거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 때 또 한번 이 광화문이 동쪽으로 옮겨지죠. 왜냐하면 이제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면서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전쟁 때 또 이게 이제 파괴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가 1968년인가요? 이제 광화문이 다시 복원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광화문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이제 현판을 걸었단 말이죠.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한글로 쓴 광화문 그 현판을 보고 자란 거죠. 물론 제가 뭐 그 동네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며 가며 본 거죠. 예.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 광화문 자체를 이제, 경복궁이군요. 경복궁을 복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도 이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 이제 복원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현판을 걸 때 박정희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을 내리고 다시 이제 문화광을 걸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훈련대장이 쓴 그 한자로 쓴 글씨, 이것을 사실 현판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일본에도 뭐 사진이 있다고 하고 또 미국에도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왜 우리 사진이 왜 거기가 있는지 참 이것도 참 좀 안타까운 거죠. 어쨌든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그걸 갖고 이제 이 복원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그 현판이 뭐 금이 가가지고 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썼길래 이런 그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했느냐 뭐 이래가지고 또 한바탕 이제 소동이 있었죠. 사실 뭐 나무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광화문의 현판, 물론 이제 이 문화재 복원의 원칙은 원형 그대로라는 건 뭐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이 광화문만큼은 말이죠.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, 또 나라의 얼굴이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광화문 앞에 가면은 그 광화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사람들, 관광객들이 또 뭐 사진 엄청 찍거든요. 예, 그런데 거기서 이 외국 사람들이 그 문화광,
이 현판이 걸린 광화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? 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사진을 보면서 아, 내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아, 여기가 한국이야? 아니면 여기가 뭐 일본이야? 아니면 여기가 중국이야? 예, 혹시 예,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? 예, 그러니까 사진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겠네요. 예, 바로 이런 겁니다. 이것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분이 사진을 잘 찍는 분인가 봐요. 그레이트 팍의 사진 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. 지금 이제 이 광화문 앞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있고요. 이쪽에 이제 사진을 찍는 분도 있고 또 이쪽에 예 그렇죠. 여기는 확실히 그 뒷모습입니다만은 서양인이죠.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광화문을 이렇게 이제 사진기에 담는단 말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아주 그 상징적인 건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문이고 그런 현판이어야 하는데 이게 문화광이란 말이죠. 문화광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재 복원의 원칙 존중합니다. 존중합니다만은 이 광화문만큼은 다른 거를 몽땅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죠. 예, 다른 것을 몽땅 바꾸자는 게 아니라 광화문만큼은 예, 지금 이제 21세기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이 시점에 한글로 현판을 다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. 예, 그래서 올해 6월이었나요? 이 광운모라는 시민 모임이 출범을 했죠. 그러니까 이제 이 광화문 현판을 훈민정음체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서예가가 자신의 어떤 그 필체 아무리 명필이라고 해도 뭐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또 뭐 대통령이 또 옛날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쓰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그 세종의 그 훈민정음체로 그 바로 이제 현판을 걸자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광화문이 있고요. 여기가 이제 현판이 걸리는 자리인데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? 예, 왼쪽 예, 문화광, 오른쪽 광화문. 예, 이게 바로 그 광화문 훈민정음체로 만든 쓴 광화문입니다. 광화문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또 이제 한글날인데 2020년 한글날에 가능하면 지금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또 뭐 복원해 놨다 그러죠. 예, 문화광을. 그걸 이제 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달지 말고 없애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훈민정음체로 쓴 광화문 이걸 걸자는 겁니다. 이거 사실 이거 문화관 걸려 있으면요 요즘 그 어린이들은 이거 읽지도 못합니다. 자 아름다운 이 근사한 광화문에 바로 훈민정음체로 광화문을 저렇게 걸자는 겁니다. 예, 현판을 한글 현판, 훈민정음체 현판, 광화문을 걸자. 이거 얼마나 그 잘 어울리고 멋있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? 대한민국의 정체성, 이 한글 이걸 우리가 뚜렷이 세우고 그리고 세계에 알리자. 우리가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이것을 앞장세워야 그래야 세계가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그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한글나라 바로 이제 그런 곳이구나. 그래서 대한민국이 땅덩어린 자고도 저렇게 강하구나. 김구 선생님께서 꿈꿨던 문화강국 대한민국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진면목을 우리가 보이자는 겁니다. 예. 자 그래서 이 광화문 현판만큼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한차 현판 그냥 다 내버려 두세요. 그냥 걸어 두세요. 광화문만큼은 한글로 걸자는 겁니다. 예, 우리 저 국민 여러분, 이 광운모, 이 시민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20년 10월 9일, 이 광화문 현판, 한글로 꼭 겁시다. 예. 네, 정재환의 한글 상식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